지금은 이제 저기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좋은 대전인데 지금 직장 대상 것은 경주에 있습니다. 대전하고 경주를 매일 퇴근하고 있는데 사실 자리를 지키는 일이 별로 없고 주말이 바쁘어서 이렇게 좀 말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경주에서 지금 그 지금 우리나라 그 가속기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화천 요새 화두가 됐던 가속기 그걸 만들고 있고 아마 올해 말쯤에는 다 만들 것도 아마 직장을 또 옮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앞으로 오가다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있겠지요. 이상훈입니다. 저는 그 청주의 충북대 건축가 있습니다. 저도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모임에 참석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새해도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 있으시고요. 또 우리 스님 부심점으로 해서 계속 많이 이런 좋은 모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스님 건강하시고 또 아주 백시티를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뭐 저는 계속 충주에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준 친구들한테 고맙고 선배한테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고 가려져야 하는 것들을 잘 보내주세요. 김용진입니다. 이제 충북을 떠나서 충남가 있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이제 대전 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만 충남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직장도 워낙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충남 소속이라 대전에 왜 있냐 충남으로 나가라 들어와라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충남의 중심인 예산으로 가 있습니다. 예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버섯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버섯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기업화되는 추세라 저희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는 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글쎄요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우리 선생님들에서도 너무 좋고 또 생각지도 않은 친구들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지금 저는 충주시청 도로과에서 근무해볼까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지금 탕금대서부터 북충주 아저씨까지 지금 거기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 탕금대교서부터 해갖고 그 한 북이 한 천억짜리 공사되고요. 그 이후에 가금해서 북충주 아저씨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저기 우리 충주시에서 그만한 공사 저희가 감독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제가 그 운 좋게 그거를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게 이제 관문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열심히 하여튼 멋있게 만들어갖고 관문도로 충주의 이미지를 한번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동창 모임들도 나가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반 친구들끼리 오붓하게 그 만나는 것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또 보면 요즘에는 돌연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나이가 어찌 보면 요즘에 저 사망 그 순서대로 따지면은 적은 나이도 아닌데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서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어찌됐든 간에 나도 그 연초에 병원 신세를 좀 접었는데 건강도 조심들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제일 건강하시고 제일 젊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제가 뵈면서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목정입니다. 제가 그 3학년 7반에 제일 문제였었고 제일 또 평균 점수를 까먹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아 그런데 안 그런 거고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 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아 또 이렇게
5천만에 이렇게 본 친구들 보니까 엄청나게 반가워요. 내가 아 그런데 아 우리도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각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자주 참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참가해갖고 체육대회 때 얼굴에도 보고 우리가 또 살아온 그걸 또 같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저 우리 담임 선생님, 이모 선생님하고 저분은 한 2년 동안에 저희가 있어요. 2년이 있어요. 아직 평치 못할 2년. 2학년 때 담임하셨고, 3학년 때 저를 담임하셨고. 박연이요. 아, 예. 박연이요. 네, 하여튼, 네, 선생님을 아주 보면, 저 기대 부분을 제가 못해가지고 참, 개인적으로는 참 송구스러운데, 또, 아, 나와서, 사회에서 제가 좀 봉사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이런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추후로 또 이렇게 봉사를 또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선생님도 기쁘게 생각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우리 친구들 몇 명이서 이렇게 또 마련 좀 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주 이 자리를 알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정엽입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귀여운 표현이었는데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이 좀 생겼다고 친구들이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예전에 귀엽다는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사실은. 멋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분당에 오래 있었고요. 그 수학 교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인 투지라고 신봉동이라고 좀 그 동네가 조금 제2의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우리. 거기서 조그맣게 학원을 하고 있고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이쪽에 연고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이 그 초대 그 대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고 거기서 이제 정년퇴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체육대회나 뭐 이런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자주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참석을 잘 하겠고요. 제가 오늘 집사람을 갖추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늦둥이도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저쪽 방에서 수줍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방에 있는데 이따가 와서 밥 먹으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만 데리고 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 운전을 좀 하시키려고 데려왔으니까 이건 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달석입니다. 손님하고 같은 길 지금 걷고 있고 제 밑으로 기집애 될 만한 천재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재작년에 딸내미가 하도 부러워가지고 늦둥이 하나 났습니다. 그다음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윤기입니다. 아, 그 우선 뭐 이렇게 친구들 여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고요.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 거의 뭐 제자인지 이 스승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건강하시고 이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저희들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더욱더 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30년 만에 보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데 뭐 시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참 존경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거가 아마 또 우리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자주 뵐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도 다 건강하고 또 우리 선생님 더 건강해가지고 우리 연말에 또 한번 이런 자리 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